다음 지목권을 가지고 있는 선수 김동현 선수입니다. 아 예. 아. 반칙이지 출연 자체가. 먹지 마. 아 출연강 나중에 또 뭐 기회가 있으면 아, 이겨서 만날게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네. 좋아. 영광이야 영광. 아 저는 그러면은 저도 좀 체급이 있기 때문에 네. 너무 좀 체급 쪽 낮은 사람보다는 어느 정도 있는 사람과 붙겠습니다. 괜찮지. 저는 샘 해밍턴 형님 하겠습니다. 샘 해밍턴 형님 하겠습니다. 아 정말 얍삽하다. 아 얍삽해. 아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예. 아니 현역 UFC 선수가 이렇게 하면 뭐 자존심 없어요? 죄송합니다. 예. 아니 현역 UFC 선수가 이렇게 하면 뭐 자존심 없어요? 자존심이요? 네. 없어요. 죄송합니다. 없어요. 죄송합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 더러워요. 기분 더러워요. 당황하셨겠죠. 네, 많이 당황하셨을 거예요. 저는 현명한 사람입니다. 내가 붙을 사람이 강자라면 결승에 올 거거든요. 언젠가 만날 건데 굳이 예선부터 만날 필요 있을까? 진짜 사나이에서 봤던 형님보다 더 많이 커져 계셔서 아 체력이 없겠다. 어쩔 수 없죠. 승부세계는 인정하니까. 오늘 일찍 퇴근하세요. 네? 보내드릴게요. 집으로. 이제 순위 결정전 제2경기입니다. 청사파 김동현 선수와 홍사파의 샘 해밍턴 선수가 맞대결 펼칩니다. 스턴건. 스턴건. 대한민국 네. 격투계에서 이 선수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장 센 개그맨입니다. 포스가 있다, 동현이 형. 와, 멋있다. UFC 레전드. 아, 멋있다. 야. 그리고 이제 중량급 가장 최대 중량의 샘 해밍턴 선수. 김동현 선수는 가장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약한 선수를 골랐다라고 전략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그랬는데, 있어요. 그랬는데 일단 중량감에서 오는 위압감은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럼요. 오우야야야. 오우야야야야. 오우야. 네, 샘 해밍턴 선수는 자신의 장점이 이 체중을 가지고 어떻게 이용할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이 움직임을 가지고 체중에 힘을 실으면 김동현 선수가 무너질 것이고 그에 반면 김동현 선수는 그 체중을 나의 중심점 안 가운데 놀게 되면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왜 물으세요? 뭐 당연히 저도 이기고 싶죠. 저는 몸무게도 훨씬 많이 나가고 힘 싸움으로 내가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거 어떤 느낌일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런. 자, 좋아요. 자, 오른 다리 놓고. 아야. 자세. 오른 다리만 들어와. 오른 다리. 응. 들어오고 오른 다리.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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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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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시작 너. 오. 오. 호랑이 물 마세요. 호랑이. 묵직에서 지금 물냈어 물냈어 동현이 형이 지금 딸려가요. 어우 정신 바짝 들었어요. 왜냐하면 전 싸울 때 상대의 심장 쪽을 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심장이 뛰는 게 보여요. 긴장하면 이게 딱딱딱 떼요. 살 이 심장 위에 살이 딱딱딱 보여요. 숨소리와 이 긴장감이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많이 싸웠었던 그런 그 기억이 갑자기 딱 오면서 아 시합이다. 스페인의 그 소싸움처럼. 네. 출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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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 해밍턴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클락! 김동현의 넘치기!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요. 먼저 시동을 네. 걸어봤던 샘 해밍턴, 하지만 승자는 김동현이었습니다. 네, 아직까지 샘 해밍턴 선수 자신의 움직임을 내 걸로 못 만들었어요. 그에 반면 김동현 선수는 그 힘을 이용해서 살짝 상대를 잡채서 넘어뜨렸죠. 알겠습니다. 오, 형 힘세다, 힘세다. 되게 설레이는 느낌 확 오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UFC에서 외국인들하고만 싸웠잖아요. 그 외국인들의 그런 느낌, 숨소리, 말투, 몸의 느낌이 아 나의 세포를 끌어내기엔 최고의 첫 상대였습니다.
아, 옛날에 내가 선수할 때 그 살아있던 그 기억. 아직 김동현, 아, 다시 무대에 올라왔구나. 김동현 선수? 이 힘은 센지 모르겠어요. 그거 대신 그 방어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저도 조금 성장하면서 이 재미가 붙을 것 같아요. 이제 비조 순위 결정전 8강전 제1경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사파의 김동현 선수 그리고 홍사파의 금광산 선수입니다. 먼저 청사파 김동현 선수 입장합니다. 와, 와 동현이 형 봐. Are you ready? 저희 오프닝 토크 때문에 사뭇 달라진 모습의 김동현 선수. 진지해졌어요. 그리고 홍사파 금광산 선수 입장합니다. 진짜 멋있어. 진짜. 진짜 진지하시네. 네. 진짜 진지하세요. 오, 이거 진짜 궁금하다. 아니, 옥타곤만 만들어지면 딱이겠어, 지금 분위기가. 아니, 너무 진지해졌는데, 개그맨이. 와. 여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8강전 첫 경기 시작합니다. 씨름이라는 게 체력이 막 절대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1분 안에 끝내기 때문에 쉽지 않다. 절대 방심하면 안 된다. 진심 목표를 3위로 딱 지금 잡고 제킥 올라가면 됩니다. 지금은 얼굴이 완전히 다시 현역으로 돌아간 듯한 얼굴을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와, 손이 안 들어가. 근육 때문에. 어디서 보자. 와, 자사 잡혔다. 어우야. 금광산 선수가 또 김동현 선수 체육관에서 격투기를 배운 적이 있거든요. 어찌 보면 사제지간의 대결로도 볼 수 있는 오늘이에요. 어허. 지금 이 경기를 보니까 두 선수와 이 경기장의 조화가 굉장히 잘 맞아요. 네. 단 모래와 삿바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자, 땡기면 안 돼. 와, 힘세다. 으아. 열어주세요. 자사. 둘, 셋! 우와! 으아! 과연 어떤 경기를 펼쳐줄지 경기 출발합니다. 우와, 강하게 자세 낮추면서 밀어봅니다. 다리를 빼고 있는 금광산. 한 발 앞서가고 있는 김동현 선수. 약간 상체가 들렸다가 내려오고 있는 김동현. 전혀 밀리지 않고 있는 두 선수예요. 다리 스파를 강하게 끌어내리고 있는 김동현입니다. 힘의 대결. 버티는 님들이 그냥 뭐 거의. 오, 허리 숙발 지금 놓쳤어요, 김동현. 놓쳤어. 놓쳤어요, 김동현. 자, 이제 남은 시간은 35초. 놓쳤을 때 공격에 들어갔으면 좋았을 건데. 네. 아쉬워요. 다리를 잡습니다. 다시 허리 삿바. 김동현이 흔듭니다. 자, 빠지면서. 뒤쪽으로 이동해요. 금강산 다리를 잡았어요. 돼지기. 김동현이 승리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 나 그렇게 해야 돼. 야.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금광산 선수가 공격대로 그 찰나를 파고드는 배지기. 바로 김동현입니다. 가. 두 항소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 밀기싸움을 했어요. 네. 이러다가 몸을 틀면서 김동현 선수. 야, 배지기로 마무리할 모습이네요. 와, 역시나, 네. 역시나. 와, 대박. 나 지금 김동현이 넘어갔다고 생각했어. 와, 근데 반대로 넘겼지, 지금. 아니, 저 다리 다친 거 저거 뻥이야, 저거. 안심시키려고. 약간 진짜 씨름 같은, 씨름, 진짜 씨름. 절대 안 넘어갈 거. 쉽지 않겠어. 저 형 이기려면 진짜 많이 흔들어놔야 돼. 정말로. 힘을 못 써. 정신이 없었어. 정신을 차릴 순간이 되니까 위에서 약간 이러고. 네. 대망의 비조 1, 2위 결정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승리하는 선수는 중량급
우승을 위해서 일본의 삿발을 차지하기 위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핏불리나 잡으면 대박이야. 그래야 재밌기는 사실. 먼저 청삿바 김동현 선수가 입장합니다. 사전 투표 예상대로 이제 B조 1, 2위 결정전까지 올라온 김동현 선수입니다. 제가 삿바 쟁탈전에 대해서 막 되게 큰 욕심 없었어요. 낮은 자리에서 실력을 키워서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자라고 해서 그냥 부담 없이 했는데 핏불리만큼은 이기고 싶었어요. 지더라도 최강자한테 지고 2위로 깔끔하게 마무리하자. 이어서 홍삿바의 핏불리 선수가 입장합니다. 오, 재밌겠는데? 지목전에서는 핏불리 선수가 9위였거든요. 지금 신음 실력으로 봤을 때는 지금 4위까지 올라왔어요. 2조 1, 2위 결정전. 이제 핏불리와 김동현이 대결을 펼칩니다. 어우, 다리 안 들어가.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멈춰. 그래서 맞아. 기술이 좋은 김동현 선수, 그리고 근력이 좋은 핏불리 선수. 쉽게 단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와. 왼으로. 제가 왼발이죠. 왼으로. 슛! 무슨 나라 들어오고. 슛! 무슨 나라 들어오고. 자세. 잡아 당기는 것부터 할 것 같아. 핏불리님. 그렇지, 무조건 잡아 당겨야지. 힘에 자신 있는 것 같아. 출발합니다. 강한 힘으로 붙여요, 김동현. 출발합니다. 강한 힘으로 붙여요, 김동현. 올립니다. 뛰기잖아요, 버텨냅니다. 빠른 움직임의 김동현 선수는 잘 버텼는데 마지막 턴 자체에서 몸이 흔들면서 머리 중심이 지면으로 끌리면서 그대로 배지기에 넘어가고 말죠. 중심이 좋긴 좋아. 중심이 좋긴 좋아. 저기서 더 살아나온 거 보니까. 중심 좋고 다 좋은데 지금 기술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 보석이야, 보석. 보석이 사실 만들기가 좋은 거 깎아야 돼. 힘이 기본 베이스가 너무 좋아. 좋아, 진짜 좋아. 핏불리 선수가 참 잘한다고 보는 게 어찌됐든 김동현 선수가 자기보다 한 수 위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공격을 들어가 줬거든요. 자칫 잡으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잘 버틴 김동현도 잘했지만 오히려 이런 과감한 공격을 해준 핏불리 선수가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 김동현. 와, 진짜. 와, 보인다, 보인다. 야, UFC가 괜히 UFC가 아니네. 역시 유도.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종격 뛰기 때도 김동현이 다운되는 거 몇 번 못 봤어. 맞아, 그것도 그렇고 유도 베이스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엄청 유리하지. 아, 기술만 할 수 있으면 좀 할만 하겠는데 실은? 기술을 못 하니까 내가. 선제 공격 한번 하려고 했는데 힘이 너무 세서 끝까지 버티자 버티자 하다가 어떻게 했던 것 같아요. 몸무게 기억을 해서 네, 어떻게. 자, 그리고 씨름의 제왕
영광의 삿바범 1번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야, 이 진짜 궁금하네. 야, 이 진짜 궁금하다. 야, 일리. 야, 세다, 세. 제가 그 동현이 형이랑 훈련하면서 당한 게 있어가지고 완전히 압도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잘하는 거는 안 넘어지는 거. 그리고 상대를 잘 넘어뜨리고 못 일어나게 하는 거 제일 잘해요. UFC 전체에서 제가 저 넘어간 적 거의 없어요. 아, 다운이 딱 하면은 하늘 보고 있을 거예요. 천장 전등이 어디 쪽에 있는지 이런 거 아시겠죠? 이제 씨름의 제왕 중량급 삿바 번호 결정전 단 두 명의 선수만이 남아 있습니다. 야, 이거 너무 재밌다. 와, 와. 격투기 선후배, 격투기 선후배. 먼저 청삿바의 정다운 선수가 입장합니다. 서로 비슷한 중심 싸움을 할 줄 알면은 완력이 더 센 사람이 이긴다. 근데 힘은 제가 더 세다. 최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모래판에 올라온 정다운 선수입니다. 이어서 홍삿바 김동현 선수가 입장합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한 20년 격투기 하다 보니까 상대가 앞에 서 있으면 시합 때 김동현이 나오는 건지 한번 해보자라고 했나 봐요. 진짜 천하장사 대회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게. 팀 선발을 위한 삿바번호 전탈전은 김동현이 포효합니다. 신기하다, 신기하다. 기선제압 스타일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눈이 돌아가니까. 이거 너무 헐렁하네. 헐렁. 너무 헐렁. 아, 이러세요. 선수 이러세요. 아, 다리 삿바 코가 너무 커서 다시 좀 예, 매달라는 요청이 왔네요. 너무 헐렁, 신경전이죠, 신경전. 진짜 질 생각이 없는... 아, 이거 어찌 보면 신경전이죠. 신경전. 네, 너 잠깐 내려갔다 와라. 근데 저게 이제 화근이 될지, 턱이 될지. 건드렸어, 충분히 건드렸어, 지금. 저 화났어, 지금. 자, 과연 격투계 선후배 이 두 선수의 대결이 어떻게 펼쳐질지. 자, UFC에서는 최고의 선수들인데 그렇습니다. 씨름판은 또 어떻게 이렇게 잘 요리가 될지 네. 예, 상당히 궁금합니다. 와, 삿바 잘 잡아. 어디서 맞았고? 세다, 세다, 세다. 어깨가 아팠다니까요. 저 숙인다고 숙였는데 힘을 딱 주니까 다음 선수 어깨가 제 밑으로 쏴악 들어오더라고요. 세다, 세다. 와. 왜 물었어? 민망한데. 벌써 시작이네. 오. 야, 빅맥. 민망한데. 슛. 아. 힘의 격도. 세다. 그 두 힘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아우, 세다. 삿바번호 장탈전의 결승전. 세다. 시작합니다. 물리치기. 오, 들어왔어요. 시작합니다. 물리치기. 오, 들어왔어요. 넘어가지 않았어요. 간다. 그렇지. 오, 들어왔어요. 넘어가지 않았어요. 노노노노노 아닌 것 같은데? 정답이 이긴 것 같은데? 누가 이겼어요? 지금 밀어치기는 순간 네, 대치기가 나왔는데요. 김동현아 승리를 선언합니다. 내가 이겼다고?
제가 그 도면이 형의 중심을 뺏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안다리로 제 중심을 살짝 흔들었어요. 근데 그걸 제가 베이스를 잡으려고 반대쪽 삿발을 놓자마자 그게 이제 모래에 손을 집었거든요. 상대편이 어떤 움직임을 느끼고 큰다 뭐 이렇게 좀 저만의 그런 중심 싸움이 있는데 이번에는 정말 성공하게 했던 것 같아요. 족축이는 발, 손도 발이에요. 넘어갈 때 손으로 버티거든요. 거의. 저도 그 타이밍에 손 짚은 타이밍이었는데 저는 끝까지 안 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그 0.1초 악발이 약간 저 꾀돌이라 지더라도 머리로 떨어져도 머리로 떨어졌지 손은 안 집니다, 이 마인드는. 물리치기! 잘했어요! 넘어가지 않았어요! 김동기 알았어요! 이렇게 삿바브라전 타이전 김동현 선수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동현 형 덤블링 덤블링 백 덤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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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 아 공채 개그맨 아 개그맨 그만두고 씨름해요. 아니 아 물었으면 안 되는데 나 좀 섰다. 아. 다행히 운이 좋게 어쩌면 이제 룰을 몰라서 다운이가 이게 진 거지 실질적으로 하면 제가 뭐 떨어졌죠. 이제 저는 어쨌든 이제 격투기를 떠난 지 꽤 돼서 씨름의 마인드가 된 거고 1번 삿바로 마지막까지 간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어차피 다시 자리 찾아갈 테니까.